요거는 뚜껑땅이 느끼지. 근데 요거는 만져보이소. 요거보다 얇아요. 요거는 얇아. 요거는 얇아. 요거는 요거보다 두꺼워 훨씬. 요 이파리부터 두꺼워지거든요. 요 끈잎부터 요리 두꺼워 내려간다고. 그럼 여기에는 지금 이제 해초리 만들고 도장지 조금 일부 바닥에 제거한 거. 이파리 저 제거한 거. 네. 그럼 요 해초리 만들고 하니까 잎이 그 이쪽 돌아오는 거예요. 예, 돌아오고 비료량하고 간 게 있는 거죠. 지금 이 정도 사이즈면 제가 연구 발표할 때보다 잎이 더 충분히 좋거든요. 이 사이즈가. 잎 사이즈가. 근데 요거 살찌가 패면 되는 거죠. 이렇게. 이 정도 감에서 잎 사이즈가 나와야 돼. 그래야 대가가 나오는 거죠. 그럼 지금은 이거는 이거 전체 횡을 키운 거지 종을 키운 거랑 별개거든요. 그럼 지금 요 감이 보면 끝이 약간 요렇게 좁히다거든요. 요 자세히 보면. 화면에 보고. 예, 약간 좁히다죠. 예, 예. 고는 높았는데 약간 좁히다서 열받은 거예요. 열받, 더위 때문에. 그런데 요 그늘에 있는 놈들은 그 현상이 좀 덜해. 요런 것들은. 요런 것들하고, 그늘에 요런 것들은 좀 덜해. 과가. 지금 이제, 부유단감이 이제 이래, 씨가 큰다고 안 크는 시기니까, 이제 지금은, 과일이 안 크고 있으니까 가을이 뭐 크겠노 하지만, 지금 이게, 잎의 사이즈나 이 그 가지 모양, 이 가지의 크기 사이즈를 보면, 이 과일은 아주 대과의 그 기본을 가지고 있는 거죠. 왜 그러냐면, 이 시기 어릴 때 잎이 두껍고, 세포량이 많았기 때문에 얘도 세포가 많이 가지고 있어. 아주 대과 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. 대과가. 그리고 요 가지는 이제, 크니까 요 위에 잎 몇 장만 두고 요렇게 해초리를 만들어버리면, 이 에너지는 나무는 장애 없이, 체내 저장량 확보하나, 그 영양소는 이쪽으로 가는 거죠. 이쪽으로. 그래서, 그늘도 이제 해소되고, 해초를 만드는 게 아주 잘 아시겠습니다. 근데 결국엔, 우리가 노력의 대가의 산물이, 우리 단감으로 봐야 되는데, 이게 운이 떡 좋아지는 않거든요. 그렇지. 예, 운이 좋아서. 운이 좋아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, 감의 가지가 여기서 보면, 이 가지가, 봄에 연면 11 그 설탕하고 잘 해놓으니까, 이게 짧다는 거죠. 마디가 짤막짤막짤막하다. 예. 쏘목쏘목하고, 입도, 길이가 깨죽하지도 않고 살이 쪄 있고, 요것도 지금 살이 쪘어요. 여기 감이 세 개가 달려도 여기 살이 쪘다니, 잎이. 근데 잎이 두꺼워져 버렸어요. 벌써. 그럼 비료 준 거, 비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, 심줄이 노랗다 소리는 아직까지도 이 토양에 가리 성분 많다. 가리 성분, 가리를 먹고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잎이 이렇게 이제 뒤집게 한다는 거는 잎이 살이 쪄 있다. 이래 살이 찢고, 바람이 불어도 이게 부드러워야 되거든요. 그러잖아요. 바람 불어가지고 저 능세에 가보면 예. 친구거는 예. 이 닭같이 뜨기고 발 아픈데 예, 찢어지죠. 아, 우리는 도장지 요 이파리 요 높은 놈만 입만 예. 요 똑똑 떨어져요. 예, 입만 몇 개 조금 떨어지고 예. 전혀 이상이 없죠. 그럼 예, 그렇죠. 황금알 놓고 보면 이게 부드럽게 되거든요. 이게 살랑살랑 바람이. 바람이 제가 불었는데 예, 공간한테 우에 가가지고 공간은 저기 다 빠지도록 예. 불었는데 예. 전에 같으시면 제법 저 우측에 떠든 무식이. 아, 여기 위에. 저 위에 저 높은 데. 고개 말이. 예. 저 이거가 참 높거든 산이. 네. 예. 산이 높은데 여기서부터 떠든 네. 요 등 때 요거는 예. 요런 거는 바람 많이 타는 바람 번지거든요. 예. 가을 되면 잘못하면 이게 이파리 다 떨어질 뿐이에요. 그러니까 태풍 오면 저 울로는 요 밑에까지는 이렇게 하는데 요 울로는 뜨거운 예. 바람 세 올라가 보잖아요. 센 바람. 그리고 여기 보면 청석이거든. 이게 돌이거든요. 예. 이 도루에 서 있는 밭이라 이게. 그래, 맞아요. 도루에 서 있는 밭인데. 도루에 서 있거나 말았거나 골드그린 예. 컬러 쓰면 다. 5분 비로 묻고 지금 예. 말라간다. 이게가. 이끼 여기 죽고 있죠. 예. 저기 죽고 있잖아. 예. 이끼가. 감이 커서 이끼가. 예. 이끼 보약이 좀 죽네. 예. 죽어가는 길은. 예. 이끼가 죽어야 돼요. 네, 저기 살아있으면 인상 가다돼서 감이 안 커요. 그러니까 저기 이제 말아 죽거든요. 요번에 그 장마 죽었다가 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았을 때 장마에 다시 인상이 올라왔거든요. 네, 올라가 살았는데 네. 오분에 요 요소 믿으면 또 죽어요. 네. 그러니까 저기 이제 묻는 게 포가 나는 기라. 예. 요소 묻는 게. 예. 요소 비로 묻지. 이끼 딱 뽑으면 포가 나더라. 그 이끼가 낀다 소리는 그 감나무가 대사작용을 잘 못해. 예, 질소가 부족해서 입속에 탄수화물이 부족하는 소리거든요. 그런데 저 이끼가
뿌옇게 말라 죽으면 감이 잘 커요. 예. 예, 그런 원리죠. 저기 지금 뭐 예. 요런 비는데 이런 뿌옇게 들은 짓는다. 예, 저런 나무 같은 요런 나무는 새까맣게 이게 죽었고 다시 살짝 피어나고 있거든. 예. 그런 나무들은. 저기 예. 장마 전에는 나무가 시커멓더라고. 다 이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. 이게가. 그 나무 이 검어진데 걔들 말아. 예, 죽었 이게 죽었어요. 예. 하여튼 이게 저게 죽어야만이 그 감이 품질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.